박영호 듣고 있냐? 그리고 장경동 목사님 저 커튼 뒤에서 듣고 있지만은 장경동 목사님은요 미안하지만요 여기 있지만 불려우요 불려우. 사람이 덩치가 나처럼 크면요 원래 좀 멍청한 게 정상이야. 장경동은 안 그래요. 불려우요. 모든 면에서요 정확하게 판단해. 일체 실수도 없어. 이런 장경동 목사님이 정확하거든. 정강훈 목사 하는 일을 함께 할 때는 저거는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아멘. 두손 개뼈다리 같은 자식들이 말이야. 방영호 듣고 있냐? 너 이제 형님이라 말 들은 것은 이제 마지막이요. 지금 여기 말이 모인 5,000명의 사람들이 야라고 소리 지는 것 좀 들어봐라. 파, 파. 박영호 너는 야하고 기도원 20몇 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또 기도원 하니까 하나님 또 계시 은사를 주셔갖고 처음에는 정광이를 좋아했는데 네. 하나님 다섯 가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사입이다. 누가? 사입이 길다이다 이거 보여주더라고요. 아 정광은? 네. 사이를 아니다. 그러니까요. 예. 진짜 뭐 아이고 진짜 한국에 진짜 정말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힘도 없고. 예. 아 근데 그렇게 뭐 해도 그냥 누가 목사 나서지 않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부족해 나섰는데. 그니까. 예수와 애국을 팔아갖고 네. 큰 그 이제 높은 산에 바위에 아 정광 목사 예 정말 우상을 만들어놨고 그 사실 애국하고 예술한 사람들 그 막 우상 같은 그 마음이 네. 떨리잖아요. 네. 그 마음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놨고 그 밑에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 성도들 돈을 또 미워하고 갈취하더라고. 예. 네. 또 그 밑에 그 밑에서 또 1층 2층 그 지하실에서 조폭하고 변호사들하고 거짓 그 소득자들하고 사기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딱 봐주는데 내가 깜짝했어. 변성우인데 뭐 이렇게 역받아 못하겠다네. 예. 우리 이단 풀어주면서. 예. 예. 그 선물도 듣기더라. 그도 사실, 뭐, 그 1층, 마지막에 1층 2층에서 그, 거짓 목사들하고 변호사 하더라고, 저끼리 돈, 뭐 얼마 냈다 하면 주고받고 하거든요. 예. 이 사기 도박이다. 그, 이제, 이런 내는데, 여러분들 다 선동하는 게지, 내라고. 그런 것도 보이시고. 예, 그 목사가 아니고 정치인인데 그 옛날에 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그 고약하잖아요. 그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러고 내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목사인데 영광호인은 예수를 파는 자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네. 자신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판다. 직접 영광을 정광 목사는 예수님 베드로한테 사다라 물어가라. 네. 그러면 썩었어? 아니 사다라 물어가라 해야지. 그런데 네. 성경을 외우고 하고 예수님이 뭐 실제다 예수 하나님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것을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준 건 아니고 그냥 박영훈 악령 들었고 나쁜 놈이라고 막 자기가 내가 했던 내용을 그걸 대답을 해줘요. 대답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왜냐면 내가 둘이가 박영훈도 영광 둘이 박영훈 동생 박영훈 친구들이고 우리 나 형님이라 했기 때문에 명세 형님 입장에서 내가 아니라고 큰 소리 쳤는데 나한테 악령 들었다고 공격하고 있어요. 나는 정광 목사
예. 인격이나 개인 비리나 뭐 돈이 어쩌고 그런 얘기는 일체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예.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것 갖고 공격은 하나님 알았을 거고 예.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니까 예, 그렇죠. 이것은 잘못했다고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이단이지. 저도 이제 명예훼손 뭐 정도서 고발 각하하고 예, 각하하고 댓글 올리셨구만. 예, 제가 하나님 에스겔 같은 가지고 사이고 주신다 하더라고요. 에, 그 정강훈 목사가 하나님이 그 상징적으로 에. 전 민주당 그 이해찬으로 그렇죠. 들어. 그러고 또 하나 빠진 건 목사님. 네. 정강훈으로부터 그 추종자 의형 그 신학자로부터 그 다른 복음을 듣고. 네. 그 사람들이 그 에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나오는 같이 다른 복음을 그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같이 예. 예. 큰 절벽 끝에 예. 그 사람들이 모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임 있어? 위험하게 그 정말해서 그 절벽에 떨어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복음을 모으면 지옥 가잖아요. 예예예. 예. 그래서 주님이 소경이 소경을 그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하잖아요. 예. 그래 그 다른 복음을 먹은 사람들이 절벽 끝에 모여갖고 위험한 상태로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광화문 그 추종자들 아니에요? 네, 추종자들이. 그 사람도 결국 나중에 그 자꾸 따라다니면 그 위험하잖아요. 그러죠. 예, 그게 이제 빠지더라고. 그지. 그 미혹영 이제 저 본인들은 네, 네, 네. 미혹영인지 몰라요. 예, 예. 한번 그냥 세뇌되고 갇혀 버리고 예. 정광 구원열차 떨어지면 죽는다고 저들은 우리는 악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교에서 이제 90% 100% 가까이 자 예, 예. 돌렸거든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미혀 가지고 한결같이 그 밑에 사람 다 욕하고 막 악하고 싸놨고 아니 온유 겸손 사랑이고 섬김이고 네. 열매해보 하는데 그 뭐 모든 것이 거짓말 막 탈로났는데도 네. 그렇게 뻔뻔하게 하죠. 내가 그런 것은 나 그런 거하고 내가 공격하고 싶지 않아서 놔뒀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니까 이건 아니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지. 응. 네. 아, 참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큰일 났어요. 네. 근데 그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갖고. 근데 우리가 대형 교회들이 그 실력자들이 그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갖고 그 전망은 저쪽 목사들을 좀 이렇게 근면하든가 그렇게 빠져나오도록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쉬워요. 말해야 되는데 참 그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예. 아니 사람 우리가 실수 허물이 있잖아요. 날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 팔을 씌웠잖아요. 네. 이게 내가 너 발씻지 않으면 너 상관없다 했잖아요. 그게 목욕은 원죄고 자본적으로 나는 발씻고 산 건데 한 번도 실수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분이. 네. 자기 영혼이 도치고 그렇고 하는 건데 불쌍하죠. 네. 근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30년 전부터 가장 알거든요. 난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같이 갈라겠는데 네. 자기 밑에 안 들어오면 다 원수고 적이고 뭐 무조건 방역 개새끼라고 다 이거 그랬다 대답하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오해라는 것이 풀렸어요. 풀렸을 거예요. 사실 아니야. 나는 드러났어요. 대구 이상인 목사하고 뭐 둘이 짜갖고 정광훈 시대 끝났다 우리 시대 왔다. 나 이상 목사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을 듣고
그래도 내가 참았으면 이제 밝혀졌으면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그러면 전화한테 온 것도 알 수 없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성이 그러니까 근데다가 이제 이대로 한국교회 망하게 생겼으니까 제가 나서는 건데 지금도 계속 기도는 해요. 불쌍하니까. 예수님은 허물이 있을 것 없어요. Jesus. 예수님도 있어? Does he have 없어? 아, 있어. Yes, he does. 왜? 베드로 보고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잖아. Because to Peter, he said, 베드로가 좀 잘못한 걸 했다고 선이 그렇게 인정 없이 그래 말이야. 베드로 보고 사탄은 물러가라 그럼 되겠어? We're saying.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정강훈은 대법원에서 판정 내는데도 대법원 위에 있는 놈이 정강훈이다. 그래. 나는 대법원 위에 있어, 이 자식아. 그러고 이제 장경동 목사는 어떻게 보냐면, 그 방송인이 방송인으로서 눈이 떼꼬라해 코미디 그 광대배 쇼하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는 그 포퓰리즘 자기 인기 그걸 복음보다 위에 올라 그죠. 그러고 이 복음을 해설시키고 희석시킨 그걸 보여. 아, 다른 복음보다 위에 그 다른 복음 아닙니까? 네. 그걸 보여. 저는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복음 많이 보고 싶다. 예, 그 이렇게 네. 장경호 목사 하나님 그 나는 어떤 분이 총각에 네. 갔다 온 것이 동태 하나만 남았고 네. 지어졌다는데 그때 오래됐거든요. 그 내가 하도 화가 네. 나서. 네. 아니 예수님이 조언하고 있다고 예수님 뭐 여러분 조언하고 싶다면서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말고 3년치 달라고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장난치고 이제 아니 그 조언을 일이요 그게 그걸. 저도 이제 명예훼손 뭐 정도서 고발 각하하고 예 각하하고 댓글 올리셨구만 제가 하나님이 에스겔 같은 가지고 사역을 주신다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 예수님에게 조언을 해드릴 말들이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 그 첫째가 주님 이 기도는 좀 고쳐주세요. 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는 조금 고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어도 3년 먹을 양식은 주옵시고 이렇게 어때요? 어때요? 너무 간당간당하게 정해놓는 거야 이게 알아 나는 왜 주님이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주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급하면 오병 이어가 나온단 말이오 우리는 안 나오잖아 오늘 죽어도 또 날마다 또 죽어야 돼. 그래서 두렵고 떨림에 대해 구원 이루고요. 선지를 하냐 너무 이렇게 조심하고요.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리면 될까 두려워나라. 까불만 돼요. 바울도 버림받고 두렵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개구라! 하고 막 큰소리를 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제일 위에 기술하게 했어요. 나는 만삭도 못한 자 같아요. 난 사도 지금 감당이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요. 근데 내가 죄이고 회개하고 나 죄밖에 못하고 개수라고 그런 건 진짜인데 성령에 불이 드는 사람 그런 고백하거든. 성령에 불이 드는 사람은요. 막 내가 죽었다. 내 밑에 들어와. 막 큰 소리 치고 있어. 속았지. 연기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안 사람이요.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우리는 뭘 자랑할 거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오늘도 한순간 끝나면 성령 떠나면 마귀 와버렸군요. 저번에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마귀 못 이깁니다. 생각을 조정해 보니까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